그런 질문 되게 많이, 수소가 되겠냐? 이게 오겠어? 아무튼 에너지는 언젠간 전환이 될 거고, 계속 연료전지 산업화나 상용화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핵심 온천사를 사실 인수하면서 14년대 본격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클리어리지 파워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고 우리가 인수해야겠다라는 거를 그렇게 미리 사실 준비했었기 때문에 대상 회사를 빨리 캐치해서 뭔가 인수하는 절차에 바로 들어갔던. 14년 7월 그 인수팀으로 들어갔었어요. 원래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만 할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랄지 이런 회의를 몇번 들어갔었어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저렇게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은 모든 걸다 건드릴 수 있구나. 설계도 바꿔볼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낼수 있구나. 저희가 그 파산법인을 인수해서 들어갔을 때 직원이 3명부터 시작했어요. 미국 허허벌판에 또 3명만 떨어진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저랑 그다음에 CFO, 그다음에 CEO. 실제로 첫 기기를 그 인수한 공장에서 만든 건 15년 한 3월?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거래하던 서플라이 업체들과의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고 다시 사업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14년부터 15년 초기에는 이제 미국 공장 안정화, 미국 공장 세팅하는 거, 그게 또 중점이었고, 그 다음에 16년부터 17년도는 그 기술을 다시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 공장도 건설하고, 한국에 그 기술을 다운로드 하는 거. 18년 이후에 이제 한국 공장까지 다 이제 안정화가 되니까 18년, 19년 연속으로 이제 수주 1조씩 하면서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성과가 났고, 아,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아, 이 시대가 도래할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생긴 것까지 된것 같아요. 수소만 사용해서 하는 그 사이트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저희한테 원하는 니드들이 사실 조금 많아요.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도 조금 더 소음이 없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깨끗함이 주민들한테도 좀 어필됐으면 좋겠고, 그 발전 시장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밸류들을 제공해야겠다. 노후 소각로랄지? 그들은 이제 열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각로 시설을 수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으로나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들이 점점 악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깨끗 클린 열, 발전과 열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냉동창고. 유진초저온이라고 하는 저온 냉동창고에도 납품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발전 시장에서는 계속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소만 사용하는 발전소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쪽은 그쪽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좀 시장을 더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싶은데 저희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기계에서 전기랑 열이랑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좀 제공하는 거, 그리고 수소를 공급, 생산하는 시장으로까지 지금 확대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관심이 높잖아요. 미래의 어떤 시장도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증설 투자도 진행하고 있고, 원래 하려고 했던 기술 개발도 다 조금씩 당겨서, 왜냐하면 시장이 좀더 빨리 성장할 걸로 판단이 돼서 다 조금씩 당겨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클린 수소 사회에서 저희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그게 비전이죠.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고 생활에 더 다양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아무도 수소 에너지 사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던 시기부터 이 기술을 했던 그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혹 이런 관심이 또 사그라지더라도 계속 그 비전을 유지하고 끝까지 실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장 그 수소 경제에서 가장 선도에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